이제 코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꽤나 차졌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바라보는 모든 제주의 풍경이 여유롭고 아름답죠. 오늘 제주가 뿐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오랜 시간 뚝심 있게 제주 온기를 빚어온 도예가 강승철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무언가 빠르게 사라지고 또 생겨나기를 반복하는 요즘, 우리는 전통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도예가님, 안녕하십니까. 온기와 도자기는 어떻게 다르나요? 제주 온기는 이제 유약을 안 바르고요, 잿물을 안 치고, 육지 온기는 잿물을 치고, 도자기는 유약을 바른다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날 그릇 그대로 지금 앞에 놓이신 거 만든 거 그대로 지금 말렸잖아요. 가마에 들어가면 쓸 수 있게끔, 물이 새지도 않고 쓸 수 있게끔 나온다는 거죠.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건 자연에 가까운 그릇,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오랫동안 제주 온기의 숨결을 빚고 있습니다. 수 없는 인고의 과정을 거친 온기, 제주 전통이자 작가의 삶이 되었습니다. 제주 온기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제주 온기를 어떻게 하면 일상으로 다시 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미술관을 등록한 지는 1년이 됐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고 요 얼마 전에 오픈을 한번 오픈식을 좀 잔치 분위기, 제주 잔치 분위기 이런 식으로 해서 거하게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온기의 일상을 한번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자 지금. 온기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구를 멈추지 않았죠. 일단 제주 온기만이 가진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힘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보고, 저희 공간에서 자꾸 그래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제 나름대로 어떤 제주 온기를 조금 더 친근하게 뭔가 보여줄 수만 있으면 제주 온기가 어떤 지속 가능한 제주 문화를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좀 연구, 그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건 미술관이고, 그리고 저희 조그마한 카페에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작가에게 전통이란 옛것에 쓰임을 더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실생활에서 뭔가 이게 다르구나, 이게 다르구나 느껴져야 이 소비가 또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 맥주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 예. 네. 한번 맥주를 제주 온기 컵에다가 한번 따라서 마셔보세요. 거품도 오래 가고 그 시원함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도 그렇고 저 주변 사람들은 그 밥을 식사를 하실 때 밥그릇에 이렇게 숟가락이 이렇게 긁히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썩 나쁘지 않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개관전을 할 때 아까 일상으로 드리려고 저희가 잔치국수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그릇을 저가 이제 그 국수 그릇을 만들어서 한 350개를 만들었는데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금 집에서 누군가는 라면도 드시기도 하고 나름의 잘 쓰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작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나중에 뭐 개관 1주년이 되건 2주년이 됐건 꼭 한 번씩 행사를 해서 제주 온기를 조금 더 알릴 수 있게끔 노력할 생각입니다. 불처럼 뜨겁고 온기처럼 독심 강한 강승철 도예가를 응원합니다. 우리의 삼터이자 영감이 되어주는 제주. 제주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세계의 서정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제주의 미술이 뭐 내부적으로도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또 외부에서도 수많은 작가들이 또 입도해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 초대된 세 분의 작가들은 모두 이제 제주와 그다음에 서정이라는 공통된 테마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작가분들이 그 작품 속에서 제주와 서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의 작가분들에게는 각각 고유한 세계의 서정이 존재하고, 이런 거를 종합해서 전시 제목을 에콜드 제주 세계의 서정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각자 다른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려낸 제주. 저마다 다른 표현 방법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번 전시는 그렇게 좀 심오하고 어렵다기보다는 좀 가을에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또 이 세 작가가 서정, 제주 그리고 서정이라는 것을 제각기 어떤 식으로 느끼고 또 그걸 작품에 표현을 했는지 조금 이제 머리보다는 좀 가슴으로 이렇게 작품을 즐기고 감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명의 작가가 펼쳐낸 제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혼자 있고 싶지만 막상 혼자 있으면 외로울 때 있으시죠? 그런 외로운 감정을 고립된 섬으로 표현한 작가.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뭔가 섬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섬의 표현을 했던 작업이에요. 이어질 땅이 없는 걸 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제 자체가 섬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가진 감정들이 모여서 뭉친 게 섬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많은 그냥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옥죄었던 순간들, 때론 말보다는 침묵이 우리를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언어를 말할 때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나만의 둘러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원색을 쓰는 게 아니라 좀 한꺼풀 덮여있는 색을 쓰는 것 같아요. 혼자 내면이 고립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이런 섬의 풍경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남은 감정들이 있다면 제 작품을 보면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말로 전하지 못한 감정들을 작품으로 전합니다. 전시에서 만나보세요. 요정왕국에 경사가 났습니다. 바로 오로라 공주와 필립 왕자의 결혼 소식이 들렸던 거죠. 하지만 이를 못마땅해하는 말레피센트. 사랑하는 공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마는데요. 필립 왕자의 어머니, 잉그리스 왕비와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무시무시한 음모와 함께 어둠의 세력까지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시작된 요정들과 인간의 전쟁! 말레피센트는 오로라 공주와 요정 왕국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영화 말레피센트 2입니다. To care for your own.